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일주내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중대본은 전국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체계를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오미크론 정점에 먼저 다다랐던 미국과 프랑스가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이 각각 1.21%와 0.61%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.15%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